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박별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나와 있습니다. 총 두 개의 동으로 나와 있는 현장이고요. 세대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집 사이즈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 거실창 기준으로 전혀 막힘 없이 탁 트여 있는 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막힘 걱정하실 필요도 전혀 없는 그런 집이에요. 구조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주차장 먼저 안내 드리고요. 빨리 올라가서 내부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아직 주차선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건물 사이즈도 넓기 때문에 안쪽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집입니다. 사이즈도 넓고요, 그 다음에 복층이 아닌 기중층에 왕테라스까지 있는 그런 집이에요. 전실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바닥은 이렇게 미끄럼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전실 벽면도 같은 녹색 포인트의 타일 색상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도 나와 있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기끈적 3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한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신발 보관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모두 헤링본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와, 거실과 주방 일체형 구조 나와 있는데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개방감이 너무나 좋네요. 와, 거실창 보면은 메인 거실창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테라스 나가는 창으로 해서 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게 뻥뻥 뚫려 있는 느낌이에요. 거실 먼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아, 우선 시스템 에어컨이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에어컨은 여기 나와 있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주방 에어컨까지 이렇게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집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에어컨도 두 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창 앞에 보면은 막힘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조망권도 굉장히 좋아요. 앞쪽에 숙조망으로 해서 조망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자, 이쪽 벽면에다가 소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는 뭐 4, 5인용 배치하셔도 되고요, 뭐 5, 6인용 소파 두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템파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 아트월 공간입니다. 대형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실 폭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넓게 나와 있어요. 야, 거실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 있네요. 시계도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실 앞쪽에 뷰도 좋고 사이즈도 넓고요. 아, 너무나 완벽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실 옆쪽에 테라스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잠시 뒤에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도 공간이 거실만큼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D자 구조로 나와 있고요, 상하부장 보시면 모두 베이지 색상으로 원톤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 환기창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넓고 깊게 잘 빠져 있습니다. 3급 쿡탑 가스 레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D자 구조가 넓게 펴져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는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넓게 나와 있는 주방이고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안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 우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거실 창과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막힘없이 탁 트여 있습니다. 거실도 그렇지만 이 안방도 뷰가 굉장히 좋네요. 안방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 뭐 배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안방에는 여기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안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스템장을 이용해서 드레스룸 공간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 사용하시고 여기 맞은편에는 이렇게 화장대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파우더룸 겸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안방에는 붙박이장하고 침대 하나만 비치해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안쪽에 부부 욕실 볼게요. 부부 욕실 블랙톤으로 나와 있는데 인테리어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세면대하고 양변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상당히 예쁘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정면에 있는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 보시면은 여기 또 사이즈가 넓고요. 그리고 여기 방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에다가 붙박이장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추가로 붙박이장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책상하고 침대 배치해서 사용하시면은 자녀분들 방으로 쓰기 너무나 좋게끔 나와 있네요. 창문도 크게 빠져 있고요. 세 번째 방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안쪽에 베란다도 나와 있습니다. 방 사이즈도 여기도 넓어요. 여기도 넓게 나와 있어서 일반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방들이 다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고요. 뭐 거실, 주방까지 완벽한 것 같습니다. 베란다 공간 한번 볼게요. 베란다 같은 경우는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왼쪽에 보일러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수도가 나와 있어서 보일러 아래쪽에 세탁기 놓고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반대쪽 벽면에 세탁기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위치에 편하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메인 욕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도 안쪽에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부부 욕실처럼 블랙톤의 인테리어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위에 젠다이 선반 나와 있고요. 위쪽에 수납장이 들어가 있네요. 세면대랑 양변기, 바닥도 모두 블랙톤의 미끄럼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외부 테라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라스 지금 바닥이 작업 중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라스도 나와서 보시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 창과 같은 방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산조망이 나와 있고요. 뒤쪽까지 해서 보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왕 테라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위에 복층이 없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위쪽엔 테라스가 없고 여기 층에만 테라스가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복층이 아닌 기준층 왕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넓은 사이즈의 왕 테라스까지 현장 안내해 드렸습니다. 복층이 아니고요 기준층에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